안녕하세요.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복장이 많이 달라졌죠? 과학실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날씨도 후끈후끈해가지고 너무 더워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특히 중국사 치료를 위해서 제가 가운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찍을 때는 바로 이 가운을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중국의 초기 국가, 고대 국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나라는요, 바로 하은슈입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라 앞에 신석기 문화를 먼저 알아본 이후에 바로 하은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를 배울 때 당연히 먼저 배우는 그 문화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술로 넘어가잖아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모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우리 한반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중국의 신석기 문화부터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중국의 큰 대륙이 보이시죠? 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두 가지 강이 있습니다. 바로 황허강과 그 다음에 양쯔강이 되겠습니다. 양자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강을 중심으로 신석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황허강 지역에 있었던 문명, 신석기 문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강을 기점으로 중류와 하류의 문화가 다른데요. 이 중류에 있었던 문화는 바로 양사오 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류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다원카우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국의 신석기 문화에서 가장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에 따라서 각 문화의 그런 특징들이 다른데요. 자, 먼저 양사오 문화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바로 채도라고 하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회전판이 있고요, 그 위에 도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자기의 겉면에다가 물감을 바릅니다. 그 물감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기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기 싫어, 너무 싫어 하다 보면은 이제 잡은 펜으로 이제 끄적끄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인간 수업의 백유리 같은 거를 이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소를 너무 좋아해 하면 엑소의 뭐 첸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꼭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지역에서는 다원카우 문화가 있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사오 문화와 다원카오 문화로 발달을 하다가 후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풍산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풍산 문화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바로 흑도가 되겠습니다. 이 흑도 같은 경우에는 구워요. 구워서 만드는 도자기가 바로 흑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양쯔강 지역에서는 풍부한 물자원을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이긴 하지만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흑도와 회도라고 하는 새로운 도자기가 출현하게 됩니다. 흑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온으로 한 도자기가 구워서 만든 도자기가 되겠고요. 회도 같은 거는 잿빛의 형태를 띤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약간 거친 토기입니다. 그래서 채도, 흑도, 회도 순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허모두 유적이라고 불리는 이 양쯔강 지역의 이런 문화는 후에 양주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신석기 문화를 황허강과 양쯔강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지역을 정리하면은 문화가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황하강과 양쯔강 지역의 키포인트는 도자기의 모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기원전 2500년이 되면은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전설 속의 국가라고 알려진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한 몇 년, 몇십 년 전까지는 이 나라는 전설의 왕조다
아니면 전설의 국가다. 알려진 바가 없고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국인들만 인정하는 국가.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왔었는데 점차 발굴이 작업이 되게 되면서 진짜 하나라가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하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런 다음에 거의 최초의 국가이자 좀 체계가 잡혀진 국가라고 불리는 은나라 혹은 상나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은나라 혹은 상나라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화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가 바로 이 은나라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정일치 국가였어요. 이 한반도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단군왕검에서 알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정치도 하면서 제사도 같이 하는 그 지배자, 제정일치 사회를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은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북이 등껍질에 점을 쳐서 농사가 잘 될 거냐, 오늘 뭐 풍요로울 거냐, 비가 올 거냐 이런 것 등등을 알 수 있게 점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맞춰, 거북이 등껍질에 점을 쳐서 잘 맞춰 하면은 자신에게 뭐가 생길까요? 맞죠, 그렇죠? 권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까지 지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 은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갑골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중국이 그리고 한국, 일본이 모두 약간의 공통의 기원적인 문자가 되는 한자의 그런 밑바탕, 본뜻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은나라의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은허유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은허유적과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를 이루었다는 점인데요. 지금의 현재보다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약간 좀 버리시고 이 정도로 마을, 도시의 문화가 약간 어느 정도 발전해 있다. 이 은허라고 하는 게 수도예요. 은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수도를 바탕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은나라의 키포인트이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갑골문과 그 다음으로 이 도시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던 은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나라는 바로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나라를 없애고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새롭게 건립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올 때 사상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상 이름이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를 없애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신성시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명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건국 그리고 자신들의 정복의 합리화를 위해서 만든 사상이 바로 천명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주나라의 영토는 상나라, 은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확장되는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은나라에 비해 주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됐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쯔강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주나라의 왕 그리고 신하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또한 이 넓어진 영토를 그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활약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라고 하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높은 존재면서 뛰어난 존재지만 이 넓어진 영토를 모두 다스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 주변에는 왕이 직접 다스리고요. 수도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영토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업적에 크게 도움을 줬던 신하들, 공신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서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왕은 죽고 사람은 결국 죽기 때문에 이 왕이 신하랑 같이 살아있을 때는 신랑 관계고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요새 같은 경우에서도 6촌, 7촌 넘어가면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공신 같은 경우에 피를 맺은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렇죠. 남이 되죠. 남이 되기 때문에 서로 점점 갈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점점 보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멀리 있는 지역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 주나라를 이어서 춘추전국시대도 혼란한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바로 봉건제였습니다. 그래서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처음 생긴 초반의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신들을 만족시키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연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남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와 서양 중세의 봉건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로 끈끈한 그런 대장과 부하의 관계를 맺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지급받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군사적인 요청이 따른다면 해야 되고요. 특사를 마치려면 해야 되는 건 계약관계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맺은 관계예요. 피를 서로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인척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 중국의 봉건제고요. 서양 중세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 서로 계약입니다. 서로 계약서 쓴 거예요. 내가 너를 모시겠다, 난 너를 부하로 두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나 안 할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나 아빠랑 안 살래, 나 아빠 너 아빠로 안 할래 이러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비교해 놓으신 게 주나라의 봉건제, 서양 중세와의 봉건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주나라의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후기에 실학자들이 토지 개혁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정약용이 펼쳤던 게 여전제가 있고요, 정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전제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주나라의 정전제입니다. 이 주나라의 정전제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가 900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909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8명에서 각각 100을 나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은 공동으로 같이 일해서 나눠 가집니다. 자, 얼마나 이상적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100 같은 경우에는 나 오늘 힘드니까 조금 해야지, 야 어차피 나머지 7명이 할 텐데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 품으면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딱딱딱딱 그어줄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죠. 뭐 산이 있고 뭐 가운데 보면 뭐 흠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고 한데 딱 똑같은 수확량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제를 모티브로 주나라가 토지제도를 이어나갔지만 약간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토지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이 중국의 신석기 문화와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의 그런 나라의 특징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은나라의 갑골문과 그 다음에 주나라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잘 기억해 주셔서 동아시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치료사 박진이었습니다. 안녕.